오늘은 우리 집에 호박죽을 지금 끓였어요. 올해 가축 사료로 쓰려고 호박을 봄에 많이 심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가을이 되니까 열매를 맺어가지고 아주 풍부하게 150개 이상 수확을 했고 또 앞으로도 한 4, 50개가 더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밭에 뒹굴고 있는 호박. 그래서 가축 사료뿐만 아니라 내가 서울에서 살 때는 이 호박 겨울철에 늙은 호박죽을 먹고 싶어서 백화점에 가서 호박 하나에 35,000원을 주고 사다가 호박죽을 끓인 적이 있는데 귀촌해가지고는 이렇게 호박이 아주 참 엄청 많이 거두니까 그가 나는 너무 참 감사해요. 호박 불린 쌀에다가 찹쌀에다가 갈고 호박도 간 다음에 눌치 않도록 잘 저어서 자기 기호대로 팥이라든지 자세 여기 호두라든지 잣을 넣어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호박죽이에요. 이것은 노아의 방주라는 조각 작품이고 대리 석이에요. 어제 남은 양장피가 같이 곁들여서 올렸습니다. 오늘 호박죽 가지고도 훌륭한 밥상이 됐네요.